The Road of Injection. This is new heavyweight champion of the world. No. Still. Huh? Still. Still heavyweight champion of the world. Johnny Hart. 오늘 돌아온 인자강의 길. 야. 오, 네. 가슴이 계속 다. 오, 이렇게 역시. 앞으로 전진되어 있어요? 저 가슴도 인자강이에요. 네. 인자강 옆에 있을 때 주의하실 점이 이제 좀 이렇게 닿아서 튀어나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인자강의 길. 아, 저의 또 근력을 테스트하신다고. 아, 제가 좀 봤는데 0.01%만 성공한다는. 오. 그런 그러니까 게 있습니다. 어떤 0.01%요? 전 세계 인구의 인류. 와, 인류? 아, 저는 인류뿐만 아니고 영장류를 포함해도 0.01에 들어요. 포유류는? 포유류 포함. 아, 0.01이면은 그 다들 그 아실까 모르겠는데요. 네. 수험생 기준으로 봤을 때 0.01 포함 서울대 가는 거예요. 와. 네. 자, 그래서 의대요, 서울대 의대. 자, 그래서 제가 서울대 갈 성적이 되는지 오늘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거 해야 인자강 인정 받는 거야, 저. 와, 얼마나 더 인증을 해야 돼? 아니, 얼마나 인증거리들 너무 많아. 네. 이거 해야 돼, 빨리. 엄청 대단한 건 많이 하진 않았어. 되게 간단해. 그 자연에서. 자연에서 얻어온 재료로 할 거예요. 네. 제가 꺼내 올게요. 네. 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어제 저기 뭐야? 저기 집에서 민준이랑 잤어? 자, 그래서 네. 이거 계란깨기인데 아, 그냥 깨는 게 아닙니다. 수직으로. 그렇지. 이 수직깨기.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수직깨기? 네, 이게 수직깨기. 0.01만 가능하대요, 인류에. 제가 알기로는요, 여기 손바닥을 올려놓고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렇게 깨는 것도 안 된대요. 맞아요. 잘 그것도 어렵다고 해. 구조적이야, 이거. 그러면 일단 어차피 이제 형이 먼저 해야 돼요. 맞아. 그래서 형부터 바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제가 한번 깨볼게요. 요거 이제 계란 그 코드명 인자강 코드명은 이제 XC9W04입니다. 오. 강도는 이제 평균 강도랑 비슷해요. 자 수직깨기부터 해야 돼요. 수직깨기 어차피 이게 도전이잖아. 그 인자강의 길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 일반인들과의 비교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도전에 참여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해도 뭐 잡는 거는 두 손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되죠. 무조건 한 손가락으로 해야죠. 간혹 가다 보면 간혹 가다 보면 요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요렇게. 아, 요렇게? 요것도 안 됩니다. 요거 두 손가락 힘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 네. 협회 같은 거 있어요? 네, 요게 이게 규정입니다. 아, 오케이. 네. 그럼 만약에 이쪽 손가락으로 하면요? 검지로 안 하고 중지로 올려서 하면? 네, 네. 아, 그거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래도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네. 변칙 기술로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근데 너무 너가 만들었어 이거. 대한 계란깨기 협회에서 나왔습니다. 자 요거까지 허용해 드릴게요. 오. 자 중지가 자신 있으시다 그걸로 하셔도 돼요. 이거는요 이거. 그건 안 돼요. 준비. 야. 아 장난치지 마. 아 장난치지 마. 아 장난치지 마. 장난치지 마. 야 장난. 장난. 이걸로 할게요. 어 중지. 예 그다음 이걸 이렇게 해도 되죠? 네. 아, 그렇게 해도 되죠. 수직으로 꽂아버려도 되죠. 손톱으로만 안 네. 하시면 돼요. 손톱. 저는 승질 같으면 세워놔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깨는데 아 승질 많이 죽이네. 갈게요. 깨실 것 같아. 오 피해가 피해 있어야겠다. 깨! 가자. 가자. 가자고. 가자. 가자니까. 어디가 어디 왜 내려가? 어디야 뭐야 이거 뭐야? 어디까지 내려가? 야 무슨 계란 자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아 왼손으로 한번 해볼게. 이거야 재영아. 이거야. 갈게. 아 왜 자꾸 내려가냐고. 나 이거 계란 샀다 자랑하는 것 같아요. 이거 오늘 샀다. 내려가냐고. 아 침 흘렸어. 이거 한번 해볼까? 네. 이거라도. 오 이거 꽤 될 것 같은데? 오. 안 돼, 이것도? 네.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왼손으로? 진짜 힘. 죽으림을 다해서 한번 해봐요, 죽으림을 다해서. 끝내! 오. 이 정도라고? 아! 네, 다 예상하셨잖아요. 다음, 도윤이! 오케이. 네. 바로 크제왕. 네, 크제왕도 사실 그 인자강은 아니지만. 네. 아 네네. 크지왕 같은 경우는 이제 턱걸이 같은 거 많이 하기 때문에 악력 훈련이 됩니다 그게. 네. 저건 일반인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네. 갑니다. 네. 하나 둘 셋. 어? 아이 콤스네 두 개로 2단 2. 어.
어, 야, 뭐해? 야, 중지는 가만히 있어라. 뭐하냐? 거들지 마. 뭐하냐? 자, 다시. 시작.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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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려가게 되네, 이게. 안 돼? 절대 안 돼? 조금씩 내려가게 되지. 절대 안 돼? 중지로 한번 좀 해봐. 느낌이 달라. 오케이. 자, 중지로 한번 더 갑니다. 어. 오. 오, 들어간다. 수직인데 수평이야. 들어간대. 아, 왜 들어갔는데? 들어갔어? 아, 네 손가락이 들어갔고. 어, 네 손가락이 아. 들어갔어. 자. 아, 잠깐 계란 좀 바꿔 볼게. 아. 계란 이상하다고? 아, 뭐 시리얼 넘버 협회에서 제공받은 건지 봐야 돼요. 아, 여기 06XC9W04. 아. 네, 네. 네, 맞습니다. 오케이, 가 보자. 오. 기 모으는 거 같아. 어. 야, 안 되겠다 이 정도면. 근데 오래 하다가 되신 분도 있어요. 아. 이게 한 번에 안 돼도 좀 오래 하면서 내구성을 좀 떨어뜨리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 아, 계란이? 아, 그럼 아까 했던 걸로 해볼까? 아우씨. 중지를 안 되시면 그걸로도 한번 해보세요. 그 좌우지 장지지지. 그거 해서 되면 제가 손에 장지질게요. 야, 볼드모트 같아. 아하. 이야. 우가. 네. 자, 중지하시고. 네. 자, 손바닥으로 하세요. 이제. 중지. 중지. 손바닥으로 해보세요. 손바닥, 이건 될 수도 있어. 야, 이것도 근데 하나 말해줘. 이것도 거의 1%야. 따. 뭔지 알겠지. 이 힘이 안 들어가. 오. 오, 뭐 스킬 쓰는 거 같아. 준비 동작 같아. 오, 나이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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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와, 열받아, 진짜. 야, 크재왕, 뭐야. 아, 다른, 다른, 너보다 몸 안 좋은 분들도 하던데, 이건. 나이스.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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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뭐야? 됐네. 야, 때리 부셨어. 됐어. 오, 야. 가속도가 붙었나? 아니, 땅바닥으로 내리쳤어. 어, 아니야, 난 던진 줄 알았어. 최면은 차렸다. 야, 요건 되네. 요건 되네. 그리고 대한 그 계란 깨기 옆에 규칙이 하나 있어요. 뭐야? 그 깬 거는 자기가 치워야 돼. 아, 맞아요. 자, 깬 거는 자기가 치워야 돼. 네, 옆에 총칙 그 3장 보시면 있어요. 그 협회장님은 김계란님이세요, 혹시? 아. 요즘 바쁘셔가지고 못 나오신대요. 자, 그래서 이거 치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 인장 등장. 어, 오늘 날씨가 꼬리꼬리한 것이 계란 깨기 좋은 날씨네. 오케이, 바로 버티컬부터. 자, 수직 깨기. 아, 자, 이거 여기서 바로 성공하잖아? 어제 이두 운동을 했더니 좀 전환 쪽에 좀 많이 무리가 가고. 아, 혀가 기네. 아. 자, 해볼게요. 네. 이거 바로 깨잖아? 너 바로 인정한 거. 여기 다 인정해. 맞아, 진짜. 여기 0.01%야. 시작! 어, 뭐야. 저 뭐야. 야, 썸네일도 못 잡았어. 아, 썸네일도 못 잡았어. 아이씨. 야, 이거 너무 쉬운데? 야, 너 수염을 탈색했네. 기다려봐, 기다려봐. 자, 매니저, 매니저. 제일 추잡스러운 부분부터 좀 이렇게 해줄게. 야, 니 뭐 꼼수 썼지? 야. 안 썼어. 나 이렇게만 했어. 야, 얘 진짜 완전 인자가 제대로 보여줬네 오늘. 아, 내 옷 이거 같아. 아니, 세게 하지도 않고 그냥 목톡한 거 같아. 내가 뽀개졌어. 어, 10초도 안 걸렸어. 너가 닦아야 될 거 같다 이거. 아, 일단 이거 손바닥도 해봐라. 아, 하지마. 그건 무조건 될 거 같고. 야, 이거 너무 빨리 끝났는데 이거 분량 나왔어? 아, 일단 썸네일만 그럼 잠깐 찍어보자. 이야, 근데 썸네일만 일단 썸네일만. 이야, 대신 이거 좀 굽혀줘야 돼. 아, 이두가 어. 볼록 나오게? 아, 지금 힘 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안 주고 아닙니다. 저 모자 좀 모자 좀. 네, 일부러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썸네일용이라. 하나, 둘, 셋. 힘든 척. 아, 그리고 진짜 힘든 척. 진짜 하는 것처럼. 진짜 해봐. 오, 뭐야? 아, 뭐야? 소프트 칭찬이니까. 아니야. 야, 잠깐 기다려봐. 너 거 이거 제품명 시리얼 넘버 왜 쉬었어? 이거 XC 시리즈는 똑같은데. 다시. 야, 잠시만. 아, 야, 썸네일만 찍자니까 왜 그래. 야, 나도 한번 해볼까 다시. 야, 야, 될 것 같은데 나도? 그만해, 이제 그만해. 오케이.
야, 힘 안 줄게. 야, 야 인자가 기분 좋아졌다. 아, 네가 진짜 힘든 척 하라 해가지고. 아, 진짜 힘든 척만 하라고. 두 개 깼다. 야, 그 좋았어. 오케이. 야, 야. 야. 걔는 아까우니까 이거는 나중에 삶아 먹고. 야, 근데 진짜 쉬웠어? 어. 아, 솔직히 말해봐. 아, 진짜로 제 잘난 척하지 말고. 제 힘에 네. 한 60% 정도만 아, 썼는데 와. 됐어요. 그 수박 깨기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쉬웠어요. 오히려 수박 깨기가 0.01%야 그게 인류에. 그리고 요거는 한 그래도 한 1%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전 인류 1%까지 네 힘의 60% 정도 이제 그 정도 되겠네. 아 영장류? 영장류까지.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인자강의 이게 수직 계란 깨기 제대로 찢어버렸어 그냥. 이거는 뭐 보여줄 건 다 보여줬습니다. 진짜 심지어 썸네일 찍다가 그냥 제가 옛날에 20대 중반 때 이걸 해봤어요 한번. 근데 그때 안 됐거든요. 제가 좀 나날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더 기분이 좋네요. 언제까지 세질지 저도 궁금해요. 쾌틀베 28은 못하셨잖아요. 아 그것도 이제 조만간에 또 다시 재도전 갑니다. 아 네. 진짜로? 저에게 포기란 없어요. 포기는 저 왜 이렇게 입을 떠나? 포기는 김장 시기에 김장할 때만 하는 말입니다. 그 20대 중반에는 이제 못했다가 이제 서른 줄 다 돼가지고 한 3-4년 지나니까 네. 계속 그 운동하셨잖아요. 네. 집에서 꾸준히.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근육은 30대가 정점이에요. 그때 근육이 가장 성숙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직 29입니다. 참고로. 네. 30대면 더 세집니다. 네. 오늘 인자강의 길 이렇게 성공으로 마치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깨지 마. 근데 뭐 하지 마. 인자강이라도 그건 아시죠? 뭐요? 이건 직접 치워야 돼요. 그 계란 전국 계란 깨기 협회에서 이거는 네. 불문율이에요. 네. 무조건 치워야 돼요. 뭐. 맞다봉.